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23일날 청와대 게시판에는 포천 한중 스마트팜 빌리지와 중국 공자마을 조성이란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포천의 한중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게 더하여 이곳에 중국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면 중국 공자마을이 조성되며 규모가 인천 차이나타운과 비슷한 규모라 하던데, 강원도 차이나타운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절대로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청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있고, 같은 날인 4월 23일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천시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건설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있습니다. 내용은 경기도 포천시의 중국 자본 800억 원이 투입돼서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중국은 한복, 김치, 갓, 심지어 이제는 윤동주 신과 김구 선생까지 조선적으로 왜곡하며 노골적으로 동북공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왜 어떠한 대응도 없이 침묵하고만 있는가. 박윤국 포천시장님 강원도 차이나타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의 반중 감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국내는 이미 약 30개가 넘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비행기를 타면 단 시간 안에 진정한 중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포천에서 중국 선조들이 발자취와 생활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우리 땅에서 중국 문화를 알릴 겁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라면 한옥타운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차이나타운 건설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업 철회와 전면 벽 제하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추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청원문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그이 내용을 청와대 게시판에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은 파이낸스 뉴스에 담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공자학원 건설은 뒤에 따르는 것이고 그 포천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포천시에 따르면은 스마트팜 빌리지 사업은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과 사기업인 CJ 올리브 네트웍스와 신한은행 등이 협약해서 진행되고 있다. 자기들이 주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중 민간 경제 협력 포럼과 메가타임홀딩스, 메가팜빌리지는 지난 4월 3일 날 포천시 한화리조트에서 한중 스마트팜빌리지 설명회 및 의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제 4월 3일이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막 이렇게 시작 단계에 들어간 것을 봅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서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그다음 인물이 중요합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지영모 한중 민간 경제 포럼 이사장, 유수경 두산퓨어셀 대표, 차인혁 CJ 올리브네트웍스 대표, 박현주 신한은행 서부본부. 본부장, 그다음 또 일이 중요합니다. 구진성 중국 경제상무청 경제 공사들이 참석했다. 그러니까 사기업의 업무 협약식에 주한 중국 대사와 그리고 경제 공사가 참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석자의 면모만 보면은 단순히 일개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사업만은 아닌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포천시 관인면 일대 약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예정인 스마트팜 빌리지는 이 면적은 윤중로 안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8.6배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한중 양국의 기업이 농업 분야에 합작하는 프로젝트로서 친환경 수소 연료 전지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농업 유통 레저가 결합된 그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주거 공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스마트팜 빌리지는 이것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간 시행 사업이고 포천시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포천시 관계자는 4월 23일 날 민간 업체로부터. 공자마을 건설이나 차이나타운 조성안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온 바는 있지만 포천시는 만들 계획이 없다. 제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스마트팜 빌리지를 하면서 차이나타운과 공자마을을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외관으로 보면은 순수한 민간 사업으로 보이지만,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의 주장과 상당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26일자 파이낸스 투데이는 포천 차이나타운의 문제인 이유는 물음표입니다. 중국 공상당의 개입이란 기사에서 완전히 포천시 관계자의 그런 해명하고는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 측은 기사 내용입니다. 중국 아주경제발전협의회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현대농업기업인 TNC두스, 중에위루, 베이징종카이링룽, 캉다이라이가 한국의 CJ그룹에 계열사입니다. CJ 이 올리버 네트웍스와 듀산 퓨어셀 등의 기업들과 기술을 교류할 예정이다. 중국기업들과 한국대기업들의 합작사업이란 것이죠. 근데 그다음 부분이 좀 아리숭합니다. 사업 자금 역시 중국의 우시항광 DNC 그룹과 따루 그룹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포천의 스마트 시티는 명백히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 중국 자본이 대한민국 지자체의 땅을 빌려서 한반도에 중국 문화, 공자 마을과 차이나타운을 심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다. 더큰 문제는 포천시가 이곳에 중국 공자마을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미 포천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박윤국 포천시장이 중국에 왕래하면서 이미 중국 공상당과 조율을 끝냈고 투자까지 중국 돈으로 받았다는 데 있다. 단순한 민간 자본으로 지자체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연 포천시가 앞으로 공자마을과 차이나타운 조성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파이낸스투데이의 4월 26일 날 인세영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포천시의 해명, 순수한 민간 사업이라는가 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스투데이의 그런 보도가 상당히 상반되고 상치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포천시는 순수한 민간 사업이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반해서 언론 보도는 중국 자본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중국 자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 뒤에 모든 종류의 기획이나 추진을 중국 공산당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있는 거죠. 중국 자본이 주도한다면 중국 쪽으로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자본 투입에 대해서. 그 의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자 마을과 차이나타운 건설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 시행 주체는 물론이고 자금 투입의 원천 그리고 차이나타운과 공자 마을의 건설 등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그런 내용이 포천 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원도 차이나타운의 철회와 마찬가지로 더 명료하고 투명한 그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됐다. 단순한 그런 민간 사업이라면 주한 중국 대사와 중국 경제 공사가 참여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금은 어디에서 투입됐는가? 그리고 한국의 파트너인 CJ그룹의 CJ올리브 네트워크스와 아마 이 두산 계열사 같은데, 두산 퓨어셀, 예. 퓨어셀 같은 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낱낱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분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몇번 정도 공병호 t v 에서 강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중국 자본을 투입하거나 또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면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중국인의 유익과 중국 자본의 투입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관찰과 감시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포천 공자 마을 건설, 포천 차이나타운 건설, 이것은 과연 그냥 허언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